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하하하하. 예, 어제. 피한 척도. 어제 방송을 다 보고, 그리고 카페 상황이랑 이런 것들 다 라이프한테 다 전달받고 그러고 나서 생각을 계속 하다가 진실만큼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제 철구 숙제 방송까지가 제 인내심이고 그리고 G3 정상회담부터가 제가 조커로 변하는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욕먹어도 난 코트가 짱이야. 물한 컵만 마실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일단 여러분들. 포커온.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형 조커 역은 연보야 다른 포지션 잡아. 제가 인디언 포커 망친 거 정말 뼈저리게 새기고 뭐 떠나든지 뭐뭘 하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방송으로 켰기 때문에 시청자 수가 8만이냐 10만이냐, 뭐 8만 찍고 왜 욕먹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맞아요. 후하하하하 대기 대기 아직 가냐 언제야? 철, 김, 깨, 교, 남을 데려다가 개 심노잼을 만들게 돼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솔직히 그 멤버로 2시간 방송인데, 토크만 했어도 10만 달 이상 그냥 찍었을 수도 있었겠다. 공감합니다. 제 불찰이고 면밀하지 못했던 게 맞아요. 2시간 방송인데 그런 내용까지 넣고 했다가 시간 많이 오버돼 부들부들 버리면은 코모르. 이도저도 아닌 방송 같아서 보여줄 것만 보여주고 꺼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제 잘못 같습니다. 어제 그리고 남순이 방송 보면서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멤버들 자체가 입을 잘 털고 토크 스킬이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좋은 재료로 죽 서서 죄송합니다. 일회성 컨텐츠를 왜또 하냐고 키킬.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제가 지금 조커가 돼가고 있어요. 잠깐만요. 얘기할 건 얘기해야죠. 일단 여러분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재방송을 켰기 때문에 차라리 진짜 뭐 이런 쪽지도 있었어요. 뭐 인디언을 섭외해서 차라리 인디언 지금, 칩을 처먹는 지금. 것도 저것보단 신선했겠다라는 쪽지 내용 읽고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진짜. 다시는 이런 사태 벌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욕 먹을만 했고요. 다음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악플 읽기도 하고 또 철구 공지사항에다 이제 뭐 댓글도 남기면서 알기나네 콩으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BJ도 사람인데 여러분들 실수 한번 할수 있는 거고 BJ들도 이불킥 할 만한 대참사 방송이 다들 하나씩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무엔터 무슨 뭐 목욕탕 방송이라든지 뭐 K의 그뭐 분장 방송이라든지 여러분들 수장이라는 새끼가 15,000명도 아니고 15만 명 앞에서 조리돌림을 그렇게 뒤지게 하는데 어떻게 제가 방방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옛날 철구였으면요 무조건 부딪히고 맞서서 뚫고 가는데 감봉 뭉친다니까 무릎 꿇고 제발 뭉치지 말라고 애원할 지금 지금 때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건 비글즈가 아니구나. 이건 비굴즈구나. 존나게 연두손 비굴했어요. 개혁겸네 허참 새끼 가족 오락관이나 해라. 제대로 된 크루 활동 시작하기도 전에 크루원들이 수장이 그렇게 행동하면요, 남탓하냐 여러분들. 코하하하. 수장이 그렇게 행동하면은 그 크루원들이 진짜 당연히 풀이 죽어요. 비굴즈예요, 비굴즈. 댓글도 달고 어떻게든지 가추경들 민심 잡아보려고 와 했어요. 비굴즈 팩트폭행 인정 코트 팩폭 좋다. 1차적으로
감봉한테 따이게 만든 제가 책임지고 짊어가는 게 맞긴 해요. 가자. 하지만 갈 때 가더라도 제가 이 개새끼 속내에 대해서 이 개새끼 속내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가겠습니다. 이 개새끼가 자꾸 대회처럼 열라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개새끼가 대회를 열래요, 대회를. 예? 최소 6명에서 8명 얘기를 하면서 이게 투머치가 됐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기를 여러분들 이게 무슨 ASL이에요? 같은 경기 8번 이상 보여주는데 여러분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게 무슨 뭐 ASL 스타리그입니까? 잠시만요. 아니 잠깐만요. 메모장에 써있는 대본 읽지마 이 새끼야. 대본 읽은 적 없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아니 씨발 진짜 그거 몇 경기를 보여주란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도 투머치였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진짜로. 잠깐만요. 전장 잠깐만. 소리 꺼놓고 좀 살짝 좀 진행하겠습니다. 반봉이 뭔데 철구가 예. 스트 앞에 무릎 꿇어. 저도 그 얘기예요. 하, 물론 제가 스타트를 경종을 잘못 올린 건 진짜 다시 한번 죄송하고. 아니 근데 이 개새끼가 자꾸 대회처럼 열나는 거예요. 6명에서 8명 얘기를 하면서 투머치가 된 겁니다. 같은 경기 8번 보여주면 이거 지금이야. 무슨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 몇 경기를 보여줍니까? 부랴부랴 제가 6명 만들고 대도 않는 보라팀 vs 겜비팀 이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메모장 그만 쳐다보라고 허참 새끼야. 유튜브로 꺼지든가. 그리고 청양고추 여장 형 안경에 메모장 보여. 아니 무슨 개소리세요. 예? 제가 철굽니까? 잠깐만요. 코트형 근데 안경에 대본 비치는데 괜찮죠? 예, 자 조용히 보세요. 자 소리 잠깐 끄고 가겠습니다. 아니 부랴부랴 6명 만들어서 예? 이 보라팀 겜비팀 하게 된 거예요. 청양고추 여장 6시간 벌칙 방송 이런 개같은 벌칙 여러분들 제가 넣은 건 줄 아십니까? 같이 넣었어요. 이 개새끼 2시간 전에 먼저 와가지고 예? 우리 둘이서 대가리를 싸매고 고민한 게 저겁니다 여러분들. 예? 수장이 포커대에 계속 만들라고 해가지고 윗선에서 계속 압박을 가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예? 어제 낮에 철구 방송 딱 진짜 숙제 방송 딱 끝나고 나서 난 이제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그만하겠구나 이제 했는데 이 씨발놈이 15만 명 앞에서 그렇게까지 조리돌림을 하는데 와 진짜 저희 집이 39층인데 뛰어내릴 뻔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또 팬카페 내에서 팬분들끼리 너무하네 감없네 방방바 해야 되네 싸웠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아 어쨌건 이걸 안 하거나 좀 미루면 되는데 압박감에 그냥 랄프랑 밤잠 설쳐가며 세팅하고 그랬는데 뭐 죄송합니다. 예 너무 죄송하고 아 이게 여러분들 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인방결도 다 봤는데 크루 활동이 제가 여러분들 처음입니다. 첫 실수고인데 이 첫 실수로 사람 모든 걸 다 판단해가지고 후려치고 뭐 토마토요? 토마토! 될 말이냐? 이 씨발 새끼야? 어? 이 첫 방송을 첫 실수로 이 사람 모든 걸 다 판단해가지고 후려치고 뚱뚱하다고 싫다고 무조건 배제하고 가야 된다면서 이 약 물고 까내리는데 제 목소리 한번 지금 높이기 힘든 상황인데 제가 무능한 거랑 제가 비호감인 거랑은 좀 구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모든 걸 다 망쳐왔습니까? 인디언 포커 대회는 철구 지령이었는데 막상 여태 한 거 보면은 나머지들 재밌게 해왔던 것도 또 있었어요. 그동안에 제 모든 족적을 아예 부정하듯이 아예 지워버리듯이 BJ들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분위기가 진짜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찌 보면 진짜 그 생각도 들었어요. 어찌 보면 이제 BJ들이 방송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성공이고 유튜브 잘 키우고 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게 최종 목적인데 이렇게 생애 처음 크루 들어와서 한 번 실수했다고 죽도록 까재끼고 아둥바둥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진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저는 뒤처지지 않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개 발악을 갔는데 알아주는 건 같이 사는 랄프랑 아름이뿐이니 제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어제 우리 개새끼 또 휴방한다면서요.
아, 진짜 너무 속상해서 진짜 제가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공지 한번 쓰고 저기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 원래는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원래는 토요일 6시였고 시간 충분히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 그롤 대회 끝나고 그냥 다음 날로 미루자. 이것도 철고 전화 한번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랴부랴 짜게 해서 된 건데 뭐 이렇게 됐습니다. 예. 아, 이제 전화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새끼한테. 네. 제대로 지금 뭐 솔직히 비글즈 컨텐츠 시작한 것도 아니고 포카 하나만으로 이렇게 무너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잘할 수 있어요. 잘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해봐야죠. 감봉이 뭉쳐도 잘해봐야죠. 할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갈때 가더라도 여러분들 전화 한번 하겠습니다. 뭐야? 이런 씨발 새끼. 이개 같은 새끼. 와, 이 씨발놈 열받네. 와, 이 개새끼. 아, 이 개새끼 열받네. 오케이, 구글. 거실 조명 켜. 와, 나이 개새끼 열받네. 여러분, 아니, 근데 진짜로 그 15만 명 모인 데서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아니 어느 정도, 아 그래도 같이 짰는데 조금이라도 좀 감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장으로서 저는 그게 수장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오전인가, 예, 은호 방송하는 거 보고, 아니 그런 거 원래 없습니까? 비글즈는 그런 거 없어요? 미치겠다 진짜. 아니 15만 명 앞에서 그렇게 노잼 프레임을 씌워놓으면 제가 앞으로 뭘할수 있겠어요? 길을 펴고 얘기도 못하고. 네가 양심이 있으면은 방송 켜라 철구야. 켜서 얘기하고 깔끔하게 털어낼 거 털고 앞으로 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자. 방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새끼 오늘 휴방인데 방송 켜야 돼요. 저만 이거 짊어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들. 씨발, 인디언 포커 솔직히 여러분들 저 진짜로 2명 내지 3명이었어요. 철감 아니면은 철감봉이었습니다. 이 새끼가 8명으로 대회를 하자 그러는데 말이 됩니까? 이건 대회예요, 이게. 입이 쓴 말이라도 해봐, 이 개새끼야! 방송 쳐서. 방송 바꿉니다, 여러분들. 와. 제가 아직 상황 판단 못한 게 있는데 어제 토마토 방송 켜서 뭐 했습니까?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저 이제 뭐 이미지고 지랄이고 털어낼 거 털고 가겠습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은 그때그때 털어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미치지 않는 법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좀 얘기 좀. 도리돌림에 노래하는 마토라고 방송 켜가지고 했다고요?
그리고 뭐 어제 뭐 남순이 방송에서 뭐 박사장인가 박실장인가 하시는 분이 뭐 저 얘기했습니까? 저 그 얘기는 남순이 방송은 못 봤어요, 여러분들. 네. 얘기했습니까? 저 노잼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방송까지는 제가 다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간질입니까? 알았어요. 예. 와, 저 이 새끼 오늘 휴방이라고 했는데 방송 켜라. 방송 켜서 네가 마무리 지어. 어? 개념글 있는 대로 다 썰어대고 이 개새끼야. 그게 할 짓이냐? 어? 진실은 밝혀야 될 거 아니야. 어? 그걸 세 번이나 썰어? 사람이야? 네가 썬 거 아니라고? 이 개새끼 봐. 여러분, 그 카톡 내용, 예? 카톡 내용 발설된 거 제가 폭로한 거 아닙니다. 저 그때 감스트님이랑 같이 그 판도라의 상자 할 때 철구가 지령 내려가지고 했었는데 너무 티나 주작 티날까봐 제가 그거 그냥 보여주면서 했던 게 그게 시발점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 내용이요? 다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해드리죠. 10번이고 100번이고 더 해드리죠. 나한테 모든 걸 다 갖다 뒤집어 씌워? 잠시만요. 그 키워드가 뭐죠? 예. 대회죠? 이 개새끼. 예.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카톡을 안 보고 있음. 이거 감스트님한테 한 얘기고. 예? 그 카드 대회나 여세요. 그거 개꿀잼일 것 같은데. 그래서 청양고추 6개 1,000원이야 이 개새끼야! 어? 그래서 여장 넣었냐? 어? 너랑 나랑 2시간 동안 머리 싸면서 그래서 만든 건데 개새끼야 나한테만 다 뒤집어 씌워? 씨발라마? 15만 명 앞에서? 그게 수장이야! 그게 비글즈야! 방송 켜. 방송 켜 개새끼야. 웬만해서 이렇게 폭로하고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이 개새끼는 진실을 다 묻어버리는 새끼예요. 예? 제가 갈 때 가더라도 이렇게 안 갑니다, 여러분들. 자, 새끼 왜 방송 안 키지? 방송 빨리 켜라, 철구야. 어. 켜라. 켜서 다 얘기해, 네가.
안 되겠다. 제가 방송 켜고 이 새끼 집에 가든지 할게요, 여러분들. 그게 맞겠습니다.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냥. 제가 찾아가서 이 새끼한테 따질게요. 이 개 같은 새끼 전화 안 받는 거. 와, 이 새끼 쥐새끼도 아니고 왜 이래? 어? 야, 어제 그 15만 명 앞에서 그렇게 조리돌림을 해놓고 이 개새끼가 방... 와... 여러분, 저 그냥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이 새끼 방송 키우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내가 갔는데 이 새끼가 방방받으리 치면 어떡하지? 밀가루 치는 기라고요? 밀가루? 탔어? 그래, 켜야지. 개새끼.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게요. 아니, 일단 제가 휴방을 오늘 휴방 공지를 썼는데 다들 알다시피 제가 오늘 좀 점심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점심에 어디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피곤해가지고 제가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여러분들. 불화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연지 걸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오늘 텐션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내가 오늘 좀 휴방을 하고,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휴방을 하기로 했잖아, 여러분들. 맞잖아요. 아니, 도회하는 사람 자를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연기. 아, 난 모르겠고. 잠시만요. 도회하는 분들은 그냥 블랙할게요, 여러분들. 어차피 족방개들 아무리 씹어봤자, 예, 저한테 타격 없고. 이런 새끼들은 쳐내고, 예, 다른 방송 보시면 됩니다. 예, 족방기란 애들아, 좀 이해를 좀 해줘. 형님들, 우리 철파기 철순이 형님들,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나 도배하는 병신들은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갈게. 이게 방송 진행이 안 되니까, 너무 도배만 하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다 싸그리 블랙하고. 잠시만요,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코트 형님한테도 말을 했어. 너희도 알지? 비글즈 할 때 내가 분명히, 과연 내가 코트 형님 원래 위에 있는 사람이라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할 수 있겠냐. 내가 분명히 방송 중에도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본 것도 아니고 방송 중에 물어봤고, 그 다음에 아, 나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방방 밟을 수 있다. 분명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너무 도배를 하시면 제 방송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도배는 좀 쳐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 할 때까지. 예, 블랙하면 이제 아그리 닥치거든요. 이런 새끼들은 바로 자를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이런 새끼들은 그냥 자르고 들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컨텐츠 할 때 이렇게 도배를 하시면 제가 채팅창을 보고 방송을 안 합니다. 컨텐츠 할 때는 도배를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소통을 하면서 제가 이거를 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 내가 여러분들 구라간다. 오늘 3시간 잤어요, 3시간. 근데 쓰레기가 깨웠어요, 쓰레기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들 뭐 다른 거는 다 이해하겠지만, 여러분, 아, 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가 코트 형님이 분명히 여기 들어올 때 뭐라 그랬어? 어? 여기 들어올 때 나는 모든 거를 내려놓고 나는 무조건 비글즈에 들어와서 욕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들도 다 감안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야.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예? 맞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갑자기 내가 솔직히 말하자면 여러분들 제가 그래요. 어제 내가 어떻게든 코트 형님 민심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서 감싸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철박이나 내 방송 보는 시청자분들은 감싸주는 것보다 오히려 까주면 그게 더 민심이 살고 어? 그게 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좀 이제 민심을 끌어올 수 있는 일이야. 내가 여기서 감싸준다 그러면 더 욕해요. 노잼이라고. 맞잖아 얘들아. 내가 여기서 내가 더 까주니까 코트 형님이 욕을 안 먹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제가 방송을 뭐 하루 이틀 합니까? 제가 10년 동안 방송을 해오면서 그거는 제가 이때까지 터득한 스킬이에요. 스킬. 그건 여러분들이 다 인정을 하실 거예요. 만약에 벤츠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내가 벤츠야. 이거는 다 누구나 실수나 잘못을 한다. 이렇게 감싸줬으면 벤츠가 그렇게 여러분들 욕을 덜 먹었을까요? 내가 대가리 때리면서 욕을 하니까 당연히 벤츠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와 왜 그러냐 철구야 벤츠 불쌍해 보인다. 그렇게 되면서 민심이 어느 정도는 잡힌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안 그래요? 맞잖아 여러분들. 그건 맞는 거잖아. 이거는 내 방송 보는 시청자들은 분명히 알 거야. 어? 철구가 웃기려고 말을 하는 건지. 내가 어제 코트 버려 말했을 때 내가 씨바 이거를 진심으로 말했으면 내가 당연하게 씨바 웃으면서 어? 내가 전세 빨면서 아 그래요 하면서 내가 반대식으로 내 이미지 안 깎아먹는 정치질한 누가 봐도 이거는 내가 욕먹는 짓인데 거기다가 아이디 좋네요. 예? 코트는 버려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제가 돌대가리예요? 내가 돌대가리냐고 얘들아. 어? 진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진심이라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 내 방송 1년 이상만 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나는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예? 안 엮일라 그래요. 예? 코트 벌어 나왔을 때 내가 진짜 이 새끼를 버려야겠다. 어? 내가 진짜 얘랑 엮이면 안 되겠다. 내가 그랬으면 그 닉네임도 읽지를 않았다고 여러분들. 이거는 내 방송 보는 사람들이 알아 얘들아. 맞잖아. 내가 돌대가리야? 내가 욕먹는 짓을 사사하게? 맞잖아 여러분들. 그리고 나는 더 어이가 없는 게 아니 나는 방송 나 10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카톡 내용을 까는 사람은 처음 봤어 얘들아. 아니 무슨 씨바 뭐 폭로 BJ도 아니고 얘들아. 어? 이렇게 뭐 누가 코트 형이나 컨텐츠를 하려고 그러고 누가 코트 형이나 엮일라 그래. 어? 아니 맞잖아 여러분들. 무서워서 뭐 카톡을 하겠어요? 아니 BJ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 나는 살면서 여러분들 카톡을 깐 적이 없어요. 나는 개인적이게 컨텐츠 대화나 그런 거는 일체 안 깝니다. 아 불러갈게요 여러분들. 일단 도배하시면 그냥 불러갈게요. 하세요, 씨발 새끼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 내가 아 뭐 말했지? 여러분 제가 뭐 말했어요? 아니 나는 살다가 여러분들 진짜 내가 나는 뭐 컨텐츠 BJ라고 하는데 나도 컨텐츠를 좀 많이 한 사람으로서. 내가 카톡 내용 깠을 때 여러분들 지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지혜가 나보고 이런 말 하더라. 내가 집에서 여러분들 내가 자면서 내가 그냥 오늘 뭐 봤냐고 주먹이 온다를 봤어. 그걸 하면서 나 주먹이 온다를 나도 이번 주에 해야겠다. 어차피 스푼도 들어왔고 내가 좀 재밌게 짜가지고 이번에 2회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짜고 있는데 갑자기 지혜가 입만개를 보잖아 얘들아. 그래서 지혜가
구라한테 지혜가 원래 BJ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요, 여러분들. 근데 그 지혜가 나보고 코트 손절을 해라. 아니, 저게 방송에서 뭐 하는 짓이냐. 응? 그런 말을 하더라고, 얘들아. 어? 나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 잘 들어, 진짜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생각을 해봐 얘들아. 우리가 컨텐츠가 망할 수는 있어, 맞지 얘들아? 어? 컨텐츠가 항상 재밌을 수는 없어요. 무슨 방송 천재도 아니고 나영석도 아니고 나영석님도 항상 꿀잼을 주진 않아요. 예? 맞잖아요 여러분들. 나영석님이라고 최고의 피디라고 항상 꿀잼 줘요? 1화, 2화, 3화, 4화, 5화, 100화까지 다 재밌어요? 아니에요. 그래, 노잼은 나올 수가 있어. 근데 그 노잼이 빨리 나왔어, 코트 형은. 그래, 그거는 오케이, 좋다 이거야. 어? 근데 코트 형 방송으로 했고, 맞잖아? 일단 1차 코트 형 방송으로 했지. 그래, 맞아. 코트 형 말대로 내가 2시간 전에 가가지고 이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했어. 근데 코트 형 카톡 내용? 어? 내가 이거 그 카드 게임, 카드 대회 내가 하라 그랬어. 왜냐, 코트 형님이 나를 이용할 거는 포커밖에 없어. 나를 어떻게 부를 건데. 그래서 코트 형님하고 좀 친해지기 위해서 내가 코트 형님의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형님 저랑 할 거면 포커 그거를 하세요,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 코트 형님 나랑 철구를 웃겨라 같이 할 거야? 노래자랑 같이 할 거야? 어? 그나마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반응이 좋았던 그거를 재밌게 짜가지고, 어? 그래도 나랑 엮이고 나랑 어느 정도 스토리를 만들려면 방송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포커를 빨리 진행하세요. 그 대신에 이번에는 둘이 아니라 대회식으로 진행을 하세요,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뭐 내가 다 짰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예? 왜 이거를, 난 그래 그거는 좋다 이거야. 그럼 솔직하게 말했어. 나 그래 같이 짠 거 맞아요. 근데 왜 카톡 내용을 깠냐 이거야. 어? 아니 그러면 코트 형님은 그러면 만약에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다 폭로하겠네? 카톡 내용으로? 어? 아니 그러면 무서워서 같이 컨텐츠를 어떻게 해요? 사사로운 여러분들 개인적인 서로 둘이 말할 때도 여러분들 BJ가 BJ끼리 만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개인적인 일? 절대 아니에요. 예? 절대 아니야 얘들아. 뭘 얘기를 가장 많이 얘기하냐면 개인적인 BJ들 얘기야. BJ는 어떻고 저쩌고 그거를 가장 많이 얘기해요. 예? 그러면 서로가 이제 비글제 이제 크루 활동을 시작을 하면 어? 무서워서 개인적인 이런 일들을 얘기를 하겠냐고요. 맞잖아 얘들아. 어? 아이가 뒷담을 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를 무서워서 제가 무슨 코트 형님이랑 컨텐츠를 하겠냐 이겁니다. 야 솔직히 이걸로 코트 형이 빡쳤다? 어? 코트 형이 빡쳤다? 그럼 용능은 뒤져야 됩니다. 한강다리 뛰어내려야 돼요 진짜로. 용리 형이 100배는 더 심하면 더 심했지. 코트 형 내가 방송에서 15만 명 앞에서 조리 돌림? 내가 진짜 기가 찹니다 진짜. 여러분들 15만 명 앞에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에? 15만 명 앞에서 코트 형님이 이름이 언급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득이에요. 좀 주제를 좀 알라 그래. 어? 자기 주제가 예전에 약발방하듯 솔방하면 2만 달이 찍던 그 노래하는 돼지가 아니에요. 지 주제를 좀 알라 그러세요. 왜 이렇게 방방발을 못해? 아니 맞잖아 얘들아. 아니 씨발 지가 예전에 그 명예를 가지고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나도 여러분들 예전보다는 당연히 재미가 없어요. 간장 뿌릴 때 그때가 내가 제일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시즌2, 그 다음에 내가 맨날 여친 들어와서 방송할 때 나는 그때가 레알 전성기라고 생각을 하면 나도 태물이 됐어. 나도 재미가 없는데. 어?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그 예전에 자기가 진짜 노래하는 코트, 그 약발방 이만다리? 어? 예전에 빨아주던 코트? 어? 예전에 당돌하게 아프리카 나가면서 뒷싸움 나가던 코트? 그거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아프리카 다리 들어오는 순간부터 자존심을 다 버리고 들어오는 건데 왜 아직도 그런 뭐 방방말을 못하고. 나는 그런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솔직히 코트 팬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코트 팬 여러분들만 지금 빨아 제끼는 거고 제3자 다른 팬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예? 예전에 아프리카 TV에서 까튼 새끼가 돌아왔네? 자존심 하나도 없네 그 돼지 새끼. 어? 이제 거기서 안 되니까 다시 무릎 꿇고 여기 다시 돌아오는구나. 예전에 코트 어디 갔냐?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주제를 좀 아세요. 아니 내가 여러분들 내가 진짜 1억 내가 진짜 불화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옆에 데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옆 갑자기 합방을 해가지고 면전에다가 디스가 아니고 나 진짜 불화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방 여기 자리 없는 사람을 디스한 거는 내가 진짜 불화가 아니라 내 모든 거 걸고 처음이에요 진짜로 아니 내가 휴방이라고 공지를 썼고 그 다음에 제가 방송을 봤는데 자꾸 방송을 켜라 하고 내가 방송을 안 키면 감 없는 새끼가 되고 어? 뭐 찾아온다 그러고 아니 맞잖아 얘들아 이거는 여러분들 협박 거의 협박범이에요 테러리스트 거의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왜 협박을 나는 지금 여러분 나는 솔직히 뺄 생각이 없었어. 나 진짜 여러분들 내가 왜 머리가 아프냐면 나 말할게 여러분들. 내가 오늘 왜 실려 그랬냐고 딱 말하겠습니다. 연모상한테 오늘 휴방 내가 딱 오늘 그냥 왜 휴방을 하려는지 말해줄게. 어제 그 방송이 끝난 뒤에 연모상한테 내가 했어. 연락을 했어. 나도 이제 방송을 준비해야 되고 좀더 보라판을 재미나게 해야 되니까. 아 자꾸 연모상 얘기해 죄송합니다. 예? 비글즈를 할 거냐 내가 물어봤어. 어? 마지막 확답으로. 일단 그냥 연본 생각은 왜냐면 연보성은 비글즈가 아니더라도 제가 철렴남 뭐 이거 여러 가지 뭐 철렴주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그냥 비글즈는 오바다라고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예.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를 물어 또 봤어요. 뭘한 가지로 물어봤냐? 그러면 혹시 감봉에 가는 거냐? 죽어도 아니래요. 아, 그러면 됐다. 그러면 상관없다, 나랑은.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비글즈가 아니더라도 컨텐츠로 재미나게 방송을 할수 있기 때문에 비글즈에 뭐안 오더라도 뭐 서로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친하니까 같이 컨텐츠 자주 하자. 이렇게 끝냈어요. 근데 사실상 연보성이 비글즈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다들 알다시피 감봉이 크기 때문에 저도 이거에 어떻게 보면 저도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생각을 좀 많고 이번 주부터 이제 컨텐츠를 좀 빡세게 하려고 저도 지금 준비 중이었어요. 왜냐면 저도 보여줘야 되니까 시청자들한테 맞잖아 얘들아 뭔가 보여주는 줘야 되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휴방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코트 새끼가 저런 말을 하니까 내가 더 머리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안 그렇게 내가 잠을 3시간 잤다니까. 12시에 누구 만나러 갔다가 아, 다만 아프리카 TV 갔다 왔어. 아프리카 TV 갔다 와서 점심 식사하고 갔다 와서 내가 잠을 3시간 자고 내가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내가 그래서 그냥 킨 거야. 내가 지금 목소리도 잘안 나와 여러분들. 제가 원래 예전에는 막야이 개새끼야 뭐 이렇게 하잖아. 지금 목도 잘안 나와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지금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건데 내가 지금 면전에다가 이렇게 디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술이 뒷담화치고 그래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내가 원래 코트 형님이랑 같이 갈라 그랬고 그랬었는데 진짜로 죄송한데 못갈것 같아요 예 일단은 저도 새로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내가 사사 이런 말 하지 말아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장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아니더라, 너네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코트 형님도 기분이 나쁠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내 팬으로 좀 이해해줘야 되는 게, 컨텐츠는 망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누가 짜가지고 망했다, 이것 또한 정치질이야. 그리고 나는 더이없는 거, 시범함정 앞에서 자기 디스를 했다, 어제 자기 방송에 디스를 했다, 방방바가 아예 안 되잖아. 솔직히 비글즈가 자극적인 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코트 형님의 눈치를 보면서 누가 디스를 하고 누가 어떻게 보면 재미난 그림을 만들겠어,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내가 방송 중에 나를 디스한다 해서 내가 찐텐으로 빡친 적이 있어요? 예, 말해보세요. 예? 찐텐으로 빡친 적이 있냐고요? 나 하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살아생전, 내가 방송을 10년차 하면서,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18살 때 그때부터 내가 첫 방송을 때렸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 방송에서 BJ가 나한테 디스를 한다? 저는 방방바가 다 되고 컨텐츠로 이용을 하려 그러지, 찐텐으로 빠져가지고 그거를 역으로 정치질을 한다던가 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턱형? 턱형은 여러분들 그게 아다르고 으다르잖아. 남한테 피해를 줘가지고 내가 뭔가 이제 동정심이 생겨서 같은 업계가 힘들어하니까 거기서 내가 어떻게 보면 정의의 불사조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디스를 한 거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코트 형님을 찐텐으로 내가 디스를 했습니까? 내가 찐텐으로 디스를 했나요? 찐텐으로 디스를 했나요? 말을 해보세요. 찐텐으로 디스를 했어요? 찐텐으로 디스를 했냐고요. 나 어제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에? 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일단 솔직히 나도 욕먹는 거는 싫어요,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아프리카 걸렸어요. 나도 욕먹는 거 싫어요. 일단은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코트 형님이 가까우니 코트 형님이 일단 부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코트 형한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갈게요.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코트 형 전화도 안 받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내가 코트 형님 뒷담화식으로 까고 내가 그냥 여기에서 그냥 탈퇴를 시키겠습니다 하는 거는 그런 좀 아닌, 대본? 대본 아닙니다. 내가 대본을 하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대본이다 아니다 말하는데 대본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대본이라 생각을 하고, 내가 만약에 대본이면 얘들아 내가 탈퇴시킨다고 말을 하겠어요? 예? 생각을 좀 대가리에 뇌를 좀 활용을 하세요. 활용을 하세요, 여러분들. 철아 나가. 씨발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 어디 갔어? 이 새끼 찾아서 바로 그냥 바로 찍어 누를게요. 잠시만요. 내가 언제 방방바를 못했는데, 이거는 방방바라 다른 거다. 씨발 새끼야, 나가라. 책상 밑에 없어요, 병신들아. 책상 밑에 어디 있는데요? 제 다리털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 선이 짧아서 안 보이는데 안 보여요. 대본 아닙니다. 코지 형님 분명히 내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여보세요. 형님 일단 제 방송 보고 계세요? 있어. 아, 형님 일단 와줄 수 있어요, 형님? 나 지금 가고 있어. 예? 이미 출발했어. 가고 있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형님. 원래 했었네.
대본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대본이면, 아, 그냥 대본이야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대본 아닙니다. 내가 이런 씨발 새끼들아, 말도 안 되는 걸 대본을 하겠냐, 얘들아? 탈퇴를 시키는 거를? 어? 채팅창을 보고 어떻게 안 웃어요? 아니, 채팅창을 보고 어떻게 안 웃냐고요? 아니, 여러분들, 진짜 심각한 일이 BJ가 사과 방송을 할 때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게 채팅창을 보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채팅창을 꺼놓고 방송을 해. 근데 이 채팅창을 보고 어떻게 여러분들 안 웃을 수가 있냐고요. 맞잖아, 여러분들. 주작 아니라고, 여러분들. 아, 내가 진짜 딱, 여러분들, 내가 이거 주작이면 모든 거 다 걸고, 방송 접을게요. 주작 아닙니다. 코트 형이랑 상의한 것도 없고, 감봉 합방 이후에 연락한 거 한 개도 없어요. 근데 나는 지금 찐텐으로 빡친 게 뭐냐면, 방방바가 안 된다는 거, 어? 두 번째, 나는 카톡 내용을 폭로할 줄은 난 꿈에도 몰랐습니다. 두 번째, 어? 난 제일 빡친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방바가 안 된다는 점. 그게 나는 제일 빡치는 거야, 얘들아. 어? 그리고 뭐 코트 형님이 연기를 한다. 나 솔직히 나 그게 기가 차는 게 나 오늘 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정치질을 때리면서 시청자 차니까 웃으면서 텐션 높여가면서 방송하더라고요. 어? 난 그게 더 어이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청자가 뭐 1000달러, 2000달러, 3달러 찍혔다? 그랬으면 자기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가지고 원래 통 방송으로 하는데 자기도 2만달러, 3만달러 찍으니까 오늘 2만달러 찍어도 자기 시청자의 거의 10배로 찍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텐션 높아가면서 나 지금 깠다는 게 봐봐 얘들아. 나 이거는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 나 같은 경우에는 방방바가 진짜 말도 안 되게 BJ들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예? 철구가 좋은 점이 뭐냐? 아무리 시청자 학구들이 철구를 까도 철구는 방방바가 된다. 스토리텔링으로 연결을 해준다. 그래서 세자가 날 깐 거고, 어? 나도 그걸로 스토리텔링으로 연결을 시킨 거예요. 어? 나는 코트가 세자보다 못한 새끼라고 나 느낌이 뭐냐면 난 딱 오늘이었어요. 예? 방방바가 아예 안 되고 15만 명의 조리돌림 했다? 어? 비글즈를 하게 되면 최소 못해도 6만 명 이상 찍힐 텐데, 어?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내가 코트 형한테 씨발 돼지 새끼야. 야, 이 병신 새끼야. 나락간 새끼야. 어? 그러면 그게 방방바가 될 것 같아? 어? 무서워서 드립을 못 친다니까요, 여러분들? 맞잖아, 여러분들. 아니, 나는 이게, 우리 팬들은 다 인정을 할 거야. 내가 방방바가 나는 솔직히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누구보다도 아니 진짜 여러분 드립치지 마시고 웃기려고 하지 마시고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까지 타비가 날 디스했을 때 스토리텔링 연결해서 어떠한 재미난 그림을 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존나 열받아서 역으로 정치를 하면서 내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아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아니 진짜 나 웃기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욕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기분 나쁘게 말하지 말고 그런 적이 있냐고요. 지금이 말도 안 되는 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생각을 해봐라. 이거는 지금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어? 아다르고 어다르는 거잖아 이게. 나는 방방바 씨로 재미나게 방송을 15만 명 앞에서 코트 형님이 재미나게 깠어. 어? 근데 코트 형님은 그거를 못 받아줘가지고 정치를 때렸어. 어? 정치를 때렸는데 여기서 내가 또 방방바를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재미나게 풀어라고? 어떤 병신이 그러는데? 어떤 병신이 그럴 수가 있냐고요. 어? 내가 정치를 때리고 카톡을 폭로한 사람한테 내가 재미나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스토리텔링을 하라고? 어?
갑질로 오지네? 야, 이 병신새 내로 안 볼? 야, 이 새끼야, 너 생각을 해봐라. 너네 지금 단단히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어? 내가 예를 들어볼게. 응?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야, 진짜 구라가 아니라 나는 어제 수모를 다 당했어요. 봉준이가 어제 나한테 조리돌림 모지게 했지. 어? 내가 거의 찐텐으로 빡쳐가지고 봉준이한테 존나 갑질하면서 내가 찐텐으로 빡친 척 하면서 내가 했냐? 방송이가 이해를 해주고, 어? 방송이가 이해를 해주고, 봉준이도 재미나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감안을 하고 서로가 들어가니까 티켓타카가 되고 그러는 거죠. 예? 그게 방송을 잘하는 거고, 이해를 해주면 서로가 이해를 해야지 재미난 그림이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코트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못하고, 어? 이렇게 하면 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재미난 그림 만들 수 있냐고, 씨발 새끼야. 말을 해보세요. 예? 입이 달렸으면, 이빨이 달렸으면 말을 해보세요. 나는 내가 모든 건 다 걸게. 다 걸고, 방송 중에 나는 진짜 여러분 하나님, 부처님, 부모님 다 걸고, 나 진짜 BJ가 다른 사람 방송 그냥 뒷담화 깐 거는 당연히 사람이라서 열받겠지. 방송을 키고 나를 욕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일지는 몰라도 나는 하나도 열을 안 받았어요. 진짜 하나도 열받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스토리텔링에서 시청자 더 찍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지. 여기에서 내가 여기서 속으로 아 씨발 족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이거 진짜 뭐 자꾸 말도 안 되는 순간 내가 지혜한테 물어볼게 얘들아. 지혜가 연기 못하는 거 알죠? 갑질 나가라. 그렇게 따지면 야 시청자가 많아야 갑질이에요? 예? 갑질과 각각 을의 관계는 시청자가 많다고 갑이 되는 게 아니라 어? 누가 먼저 정치를 때렸나 거기에서 갑이 되는 거예요. 예? 안 배우셨습니까? 그럼 배우세요. 책을 읽던가. 내가 제가 이거 진짜 여러분들 코트 형님에 연락한 관계도 없고 내가 물어볼게. 여보세요? 야. 야. 어. 야, 내가 오늘 휴방하려 했었지. 나 오늘 몇 시에 나갔어? 네가 말해봐. 오빠 몇 시에 나갔냐고? 어. 아침에. 아침에 나갔지. 나 그래서 오늘 휴방 너무 피곤해서 나 그래서 오늘 연지 장난감 사주고 방송에서 약속한 거 있어. 방송 사주고 내가 그래서 바로 집에서 잤지.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 그래서 자는데 갑자기 코트에 방송 때려 정체를 때렸지. 그래서 네가 손절을 쳐라 했지. 누구를? 코트 형을. 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가 그래서 주작이 있어 여기서? 아니 없어. 근데 네 얘기만 하면 되지 왜 내 얘기까지 해? 사람들이 대본이나 그러니까. 아, 야 그. 아니 딱 끊어. 맞죠 여러분들? 맞지? 내가 지혜는 여러분들 연기 존나 못합니다. 예? 연기 존나 못해요. 조금이나마 대본티 내면 바로 대본티를 냅니다. 예? 대본티를 내요. 욕바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니 여러분들 제가 갑질을 한다 그러면 방송을 끌게요. 여러분들 무슨 갑질이라 그러세요. 이게 갑질인 게 말이 되냐? 탑이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탑이 이간질 하지 마시고 탑이 비하하지 마세요. 제 방송 그런 거 없습니다. 탑이 비하하지 마세요. 탑이 비하하지 마세요. 쳐낼게요. 이거 저희 팬 아닙니다.
봉키 여러분들, 이거 제펜 아니니까 제가 다 쳐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블랙 꺼져. 나가 씨발 새끼야. 타비를 씨발 비하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봉기 여러분들. 일단은 진작에 코트 형이랑 좀 얘기를 좀 하고, 어? 탑이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자꾸 이간질 생기고 팬더스하면 되니까 그만하세요. 예? 아니 봉키 정도는 되잖아 여러분들. 예? 왜냐면 내 팬들한테 나는 가축이라 그래요. 어 그거는 별명이에요. 별명 까는 게 아니라, 어? 별명을 부르는 거야. 나한테 철구가 족구이듯이, 어? 그냥 봉준이도 나한테 족구라 그러잖아. 그게 별명이잖아요. 그것처럼 봉준이 팬, 봉키 이것도 별명입니다. 왜냐면 나도 내 팬들한테 철박이라 안 하고 나를 가축이라 그래 한 번씩. 그냥 애칭이에요. 일단은 코트 형님이 이 방송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 진짜 코트 형이 나보다 한 살이 많은데 나보다 한 살 많은 형이거든요. 좀 나이값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나도 지금 웃으면서 텐션 높여가지고 방송을 하고 싶지만 두 살이든 한 살이든 제가 32이니까 코트 형님이 33살이면 34살 아닙니까?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먹은 것도 아니고 그거를 동생이 내가 솔직히 내가 카톡을 할 때도 형님 형님 그러면서 어 누가 봐도 뒤에서는 내가 방송을 안 킬 때는 형님한테 아양 떨고 그 다음에 좋은 동생인 척 하면서 내가 코트 형님한테 그랬어요. 근데도 방송에서 누가 봐도 방송에서 보여지는 데에서 내가 방송 재밌자고 한 거를 그거를 방방발을 못하고 어? 방방발을 못하고 그거를 정치를 때린다는 것 자체가 누구세요? 아 매니저 어차피 청라 살기 때문에 금방 와요. 금방 옵니다. 김민교가 왜 옵니까? 여러분들 민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별로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코트를 솔직하게 말해봐 얘들아. 니들이 코트 형님을 빼야 돼? 나 오늘 솔직히 오늘 방송을 보면서 나 정림이가 일단은 다 떨어져 나갔어. 야, 나같이 생각한 사람이 존나 많아. 어? 나 제일 중요한 게 방방마가 안 된다는 게. 얘들아 내 마음은 좀 이해를 하지. 얘들아 형님들 이해를 하시죠? 방송은 방송으로 봐라. 손절의 시방새끼야. 이간질 하지 마시고요. 내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어떤 점에 사과를 해야 되는데 형님? 어떤 매니저 들었어요? 말해 씨부려 보세요. 논리적으로 말해 보세요. 제가 어떤 점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거죠? 말해 보세요. 말해봐 씨발 새끼야. 매니저 들었습니다. 입이 있으면 씨부려 보세요. 뺀다고 먼저 사전 안 말했는데요? 그걸 왜 사전에 말해요? 통화도 안 했다고요, 이 양반아. 이 돌대가리야.
몇 번 말합니까, 형님? 왜 쪼개세요? 거울 봐서요? 예의 아니야? 그러면 네 놀리면 카톡을 폭로하고 나는 방송을 키면서 웃으면서 어떻게 보면 개그 코드로 나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를 방방발을 못하고 찐텐으로 정치를 때리는 게 이거는 철구 잘못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내가 방송 노잼 새끼라는 말에 민감한 거를 시청자가 잘 알고 이거는 BJ들도 알 거야. 내가 그 말에 BJ들은 컨텐츠 BJ도 노잼에 존나 민감해요. 예? 그걸 알 거예요. 근데도 노잼 소리 누가 봐도 그렇게 물타기 되듯이 그렇게 정치를 때리는 게 그게 사람 새끼입니까? 그게 예의예요? 말해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코트가 잘못했어요. 코트가 잘못했으니까 방방발을 못하니까 내가 지금 이러는 거 아닌가요? 코트가 방방발이 안 된다는 건 지금 봤죠? 인정하세요. 인정 안 하면 강퇴할게요 그냥. 왜냐면 사람들이 99%가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니 혼자 1%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러면 니가 강퇴를 먹어야 돼요. 예? 니 혼자 다르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둘이서 따로 풀어야지 그럼. 그러면 코트 형님도 둘이서 따로 풀 얘기를 왜 방송 중에 말하죠?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예? 병신아? 이 돌대가리 없는 건빵 새끼야? 아닌가요? 말해보세요. 병신이 논리도 존나 말빨도 안 되면서 아그레터네. 나가라 그냥 씨발아. 그래 봐봐 다 코트 방방방 못하라고 하죠. 예? 맞잖아. 일단 소비 한번 해볼게. 나 진짜 고라 아니라 중계만 민심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들아 일단 내가 중계방에 가볼게. 왜냐하면 본방이랑 중계방이랑 민심이 또 달라. 내가 다른 방송을 보면서 느꼈어요. 본방이랑 중계방이랑 민심이 다르거든요. 중계방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보세요. 네, 다른 방송을 보면서 느낀 게 진짜 중계방이 진짜 민심이에요. 자 왼쪽이 일단 본방 채팅창이에요. 자 병신 새끼들 온 것 같은데? 왔어요. 잠시만 저 제가 여기 네. 앉아서. 네. 나 진지하게 그냥 말을 해보죠. 예. 만나서. 아 잠시만, 너 저 담배 한 잔 빨리 필게요. 여기 좀 앉아서 해주세요. 담배 한 잔 빨리 필게요. 담배 한 잔 빨리 피고 오겠습니다. 주장이라 그러니까 형님 여기 앉아 계세요. 아 전 좀 장난식으로 이제 조금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까지. 아 오면서 택시에서 벌벌 떨면서 왔네. 제2의 슈기가 될까 해가지고. 아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 이 새끼 왜 이렇게 빡쳤지? 아니 뭐 이렇게까지 빡칠 일인가. 아니 그리고 그 여러분들 그
카톡 내용이 여러분들 원래 공개가 돼 있었어요. 제 방송에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원래 공개가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니 전화 받을 때는 또 톤을 그렇게 하길래 저는 상대방 봐가면서 원래 통화해요. 원래 상대 처음에 전화 받았을 때도 아까도 여보세요 했을 때 여보세요. 아 예 형님 뭐 오고 계세요? 어. 아 오고 계세요 형님 저 방송 보고 계셨죠? 이렇게 얘기가 착하게 얘기를 하니까 난 또 착하게 하면 나도 착하게 얘기해야 되고 나쁘게 얘기하면 또 저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런 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뭐 대본이니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대본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대본 아니고 예. 아니 이 새끼 와가지고 뭐 계속 물타기 존나 시키는데 제 입장에서는 아 너무 저도 어이가 없어요. 왜냐면은 같이 짠 거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아니 지가 한 거는 방방바 해야 되고 내가 한 거는 방방바가 아니고 이게 난 아 저 지금 갑자기 너무 저기가 돼버린 저도 좀 진지빨고 말씀드리자면 이 새끼 너무 내로남불 존나 심해요 여러분들. 할 말을 하고 제가 그러고 탈퇴를 하든지 뭐 퇴출이 되든지 그렇게 할게요. 아니 이 새끼 지가 하는 거는 다 괜찮고 내가 하는 건 아니 그리고 제가 그게 그렇게 나쁜 내용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사적인 내용 가지고 제가 뭐 폭로를 했습니까? 무슨 폭로 이미지 존나 씌우려고 지랄 개 바락짓거리를 다 하네 개 이 새끼가. 아니 그리고 아니 한 번이라도 뭐 감싸주거나 뭐 그런 적이 예 문 좀 닫아주세요. 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 아 코장이 왔어 그래 난 제일 중요한 그거라 생각해. 일단은 누가 잘못했고 잘못 안 했고 간에 일단은 여기 핵심적인 논란은 코드를 뺄 거냐 말 거냐잖아 이거라 맞지? 어? 핵심적인 그거는 코드를 뺄까 말까야. 어? 맞잖아. 왜 아닌데요? 왜 아닌데? 뭐가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씨발 잠시만 지금 본방이랑 채팅창이랑 지금 달라요. 여기 빼라 그러고 갑자기 아 지금 앞에는 중계방 채팅 보고 있어가지고 헷갈려갔는데 지금 본방은 어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은 투표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투표를 한번 해보자 얘들아.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진짜로. 아씨. 잠시만요. 아니 살 빼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저는 나는 BJ가 BJ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밀이야. 난 비밀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수도 없이 아프리카 BJ를 봐왔지만 폭로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원래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폭로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나요? 예? 원래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폭로를 해. 잃을 게 있는 사람은 절대 폭로를 하지 않아. 어? 그 말은 즉슨 코트는 잃을 게 없다는 새끼라 잃을 게 없다라는 새끼를 각인을 시켰어요. 저한테 어? 자기는 밑바닥 BJ이다 이거를 저한테 각인을 시켜줬어요. 제 대가리 속에 세뇌를 시켜줬다 이런 말입니다. 일단 투표 한번 해볼게요. 억까라고? 이게 왜 억까인데 얘들아 어? 자 여러분들 막말 오지네? 중계반 개새끼들아 이게 왜 막말인데? 아 니들 말해봐.
어? 족같은 도배하지 말고 말해보세요. 예? 야, 중예방 매니저 보내라, 그냥. 이 새끼를 그냥 다 쳐내. 적당해야지. 왜 이게 억까고, 왜 이게 무논리고, 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며, 왜 이게 갑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나 진짜 중계방에 있는 인원 한 명 뇌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예? 애들이 진짜 나보다 학력이 딸리나? 왜 그러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되네, 나는. 자, 종료할게요, 여러분들.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중계방 이 새끼들이 내가 볼 때는 나 놀리려고 그러는 거고, 어? 중계방 새끼들이 나를 놀리려고 그러는 거고, 일단은 진짜 민심을 보려면 본방을 봐야 돼요. 이거는 맞아. 예? 본방을 봐야 됩니다. 아. 뭘 당황을 해, 여러분들. 당황 하나도 안 했어요. 예? 당황 하나도 안 했습니다, 병신들아. 뭘 당황을 해. 아, 그냥 딱 말, 아, 여러분, 아, 그냥, 아, 닥치고, 아니, 내가 지금 갑질이야? 갑질이고 내가 씨바 이거 잘못한 거면 나 그냥 아 내가 그냥 나 미안하다 할게요.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아니 코트가 잘못한 건데 왜 내 잘못으로 몰아가는지 아니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얘들아 나한테 방송을 하지 마라 그러세요 그냥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진짜로 닥쳐 이 중계방 개새끼들아 이 새끼를 중계방 보면 안 되겠다 이제.